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두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 사이에 이 안타까운 사건 발생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는 수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법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현재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증인인 국방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실의 국방 분야 안보라인 모두 교체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밝히자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를 해외 특사나 대사로 파견할 가능성이 크다는 언급이 나오는 마당입니다. 앞서 박주민 의원께서도 언급하셨지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실제 특검을 임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더 커지고 최상병 사망의 원인과 책임자 규명 그리고 수사 외압의 의혹 규명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상병 사망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고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우선 국회가 할 일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정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국방위가 다음 주 월요일에 5만 국민동의 청원으로 접수된 이 국정조사 청원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꿈을 채 펼쳐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최상병과 당시 함께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다가 구사일생으로 구조되었지만 역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4명의 해병대원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또 지휘관의 실적을 위해서 장병들을 사지로 내모는 참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회가 철저한 조사와 규명으로 소임을 다해주기를 촉구드립니다. 누가 안전에 대한 대비 없이 이들을 위험으로 내몰았는지 그리고 사단장을 포함한 8명의 책임을 분명히 명시했던 수사 결과가 왜 국방부 조사본부에 의해서 축소가 됐는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수사 결과 결재를 왜 다음날 오전에 번복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VIP의 전화 통화가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 윗선의 정체가 무엇인지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규명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